내가 바로 BM이다. 하이빔 해밀의 영광을 야들 갑옷에선 방탄을 내가 안 내었어. 그러니까 이 차고압살을 제끼려면 유일한 방법이 원거리 무기야. 원거리 무기에는 정말 취약합니다. 자, 이제 올렸으니 딴 거. 자, 카타나 이번엔 검으로부터 보자. 갑시다. 검으로부터 봅시다. 낭인무사 200. 와, 연마도 개센데. 자, 이 정도면 되겠지. 자, 호랑이 잡으러 군대가 출동했습니다. 이번엔 검술부대입니다. 갑시다. 가자! 심하지? 사무라이, 아니다. 카타나, 아시가루, 갑니다. 카타나 타노모토는 오늘 하이라이트고, 하이라이트를 벌써부터 보내면 안 돼요. 예. 1만 넘는 거는 컴퓨터가 못 버티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던지겠어요. 카타나 하타모토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메인 경기가 카타나 하타모토야. 자, 750명 갑니다. 전투 시작. 보이지? 다 검객들이야. 인마들은 낭인무사, 아시가루인데 사무라이급이거든, 야들은. 보이지? 자, 750명. 검객 750명이다. 출동이다. 750명 VS 111명. 비경대의 차후갑사입니다. 야들은 진짜 실제로 내가 그냥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야들은 특수유닛이야. 내가 만들었거든, 이 야들은. 인마들은 일반 차후갑사하고 능력치 자체가 틀려요. BGT 차후갑사라고 진짜 유닛명을 이렇게 붙여놨어 내가. 능력치가 달라. 비경대 차후갑사 되시겠습니다. 가자. 비경대 차후갑사 되시겠습니다.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래요. 사무라이, 카타나, 아시가루, 750명, 세부대, 동격 개시. 반자이! 와. 야, 미쳤다. 시마즈가 얼마나 나약한가. 야, 모가시가 아주 개쩝니다. 야, 한 명도 못 잡나. 야, 야들 전부 다 베테랑이잖아. 한 명을 못 이겨. 야, 콤비 플레이까지. 역시 750명은 내 상대로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. 승리! 과연 몇 명이 죽었을까? 태포, 이거 방탄 기능이 없기 때문에 태포로 하면은 아마 전멸을, 원거리 무기에는 차후갑사가 굉장히 약해요. 예, 방탄 차후갑사라고 새로 만들 거예요. 솔직히 이거는 사상자가 나면 안 돼. 나면 쪽팔린 거다. 야, 일단.